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매도 관련해 쇼커버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는 것인데, 공매도 해당 종목 중에서 단기에 공매도가 많이 진행된 종목들 중에서 선별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은 우려했던 재료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미국 6월 CPI 발표 이후 크게 치솟았던 미 연준의 1%포인트 인상 확률은 30%대로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 중에 있고, 러시아가 독일에 제공하는 가스관인 적시에 재가동하겠다고 해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FOMC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해졌습니다. 시장 안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쇼커버링, 즉 공매도 수량을 매수에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우선 시장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대금이 많았던 상위 300개 종목을 선택해 조건들을 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결과 분석에 앞서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업종은 2차 전지, 주로 소재 업체들이 많았고요. 여행업,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공매도가 많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대금 기준 상위 300개 기업의 전체 매도 수량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율은 8.3%였고, 개별 기업의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주가 흐름 평균은 3.5%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종목 선택 기준은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인 종목을 선정해 그중 주가가 공매도 평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개 종목이 도출되었는데, 그 13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대금 총액이 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공매도 금액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압축해보았습니다. 3개 종목이 도출되었는데 그중에서 2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숏커버링 가능성 종목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면서 6월 10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졌는데, 편입 이후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 거래된 총 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16.8%로 전체 11위였지만, 기간을 6월 10일부터로 수정하면 공매도 비중은 18.5%로 전체 순위 8위로 상승이 됩니다. 공매도 평균가 대비 주가가 약 18% 정도 하락해서 전체 7위를 기록했는데, 6월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까지 약 34% 하락했는데, 수급적으로 기관이 386억 원 순매도, 외국인도 5억 원 순매도하여 기관이 주가 하락을 유발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6월부터 급락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자가 지속되면서 높은 재무적 부담이 나타나고 있었고, 환율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향후 있을 수 있는 경기 침체와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여행 수요 위축 우려감을 주가가 반영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성수기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 증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상화가 늦어진 것도 주가 반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달러 강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투어에게는 호재가 될 것인데요. 오늘 저녁 유럽중앙은행이 예상외로 빅스텝인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완화되는 시점에서도 달러는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하나투어 주가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테스나입니다. 두산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두산테스나는 6월 이후 매도 수량의 공매도 비중이 10.6%로서 평균 이상이었고, 공매도 평균가 대비 주가는 12.1% 하락하였습니다. 기간 중 공매도 대금 227억 원으로서 시총 대비 5.1%를 기록하였습니다. 6월 이후 주가는 27.5% 하락했는데, 기간이 185억 원, 외국인 80억 원 순매도에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는 시장 상황도 있었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16% 미달한 150억 원을 기록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60억 원으로 상승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10.4배로 다른 장비주 대비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예상과 부합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 추정에 관한 신뢰도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투어, 두전, 테스타 두 종목 모두 펀더멘탈보다는 공매도 관점으로만 접근해 종목을 선정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하나투어와 두산 테스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